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어 예배를 섬기고 있는 임호삼 목사입니다. 4주간 여러분과 함께 내용오는 안전합니다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두 은혜를 누리는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오는 안전합니다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다가오는 그런 설명과 그런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이 주제의 내용을 나눌까 고민했을 때 저에게 떠오르는 하나의 이제 아이디어가 있었는데요. 바로 사자성어가 생각났습니다. 사자성어의 내용인 즉 바로 유비무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예, 화면에 보이시죠? 한국말은 다 이해하시는데 옆에 있는 어려운 한자는 어떻게 읽는지 이해를 못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잘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유비무환.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베이 우환. 여러분의 웃음 한 번에 제 마음이 긴장감이 80% 정도는 진정이 된 것 같아요. 드디어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설명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단어가 유비무환인데요. 뭐 다 아시다시피 유비무환이란 단어의 의미는 미리 준비해두면 근심할 것이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 유비무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유인즉 성도의 삶이 안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유비무환인데 이유인즉 세상을 살아낼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준비가 되는 사람들인가요? 예, 전혀 이제 전혀 소식이 없네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살아갈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유비무환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월 초에 있었던 여름 말씀 기도회 주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인데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로 세상을 살아갈 준비가 되게 해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탁월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믿음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이 탁월하신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유비무환을 가만히 즐기도록 놔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온갖 예측할 수 없는 흔들림과 고난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최근에도 비가 많이 오는데요.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도 나고 뭐 침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참 주변에는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서울에 있었던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에 참담한 마음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와 같은 일들은 모두 다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절대로 반갑지 않지만 그러나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만나면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황스럽고 그런 당황함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아주 거세게 흔들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이런 일을 당하면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큰 고난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예측할 수 없는 흔들림과 아픔은요.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똑같이 당한다는 현실입니다. 믿음 같았으면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예측할 수 없는 불상사로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면제받는 은혜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전혀 그와 같은 사실에서 면제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에 대해서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세상을 대면하는 상황은 똑같지만 그러나 세상을 살아내는 결론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자연인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신앙인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내는 결론이 전혀 다릅니다. 자연인 프로그램도 나오지만 저도 즐겨봅니다. 저는 자연인 좋아합니다. 자연인은 말 그대로 저에 의하면 세상을 뜻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저는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섭리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대로 자신을 맡겨버리는 것. 그러나 신앙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인과 신앙인이 의지하는 대상과 내용은 다른 것이죠. 곰곰이 묵상해 보았을 때 자연인은 어떤 삶의 특징이 있을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강도 맞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연인은 강도 맞은 사람이 돕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요, 강도 맞은 이후에 선한 이웃의 도움으로부터 다시 회복되는 인생과도 같습니다. 그 강도 맞은 사람을 회복하는 인생으로 돕는 선한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서 자연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 복된 소식을 좀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멘트를 하면 여러분 와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와 하지 않아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 설교 원고에는 복된 소식을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복된 소식이 아닌 것 같아서 당황스럽습니다. 어찌 됐든 옆에 분에게 두 사람 정도는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연인이 아니라 예수 만난 신앙인이 된 것 정말 다행입니다. 축하합니다.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연인이 아니라 예수 만난 신앙인이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물론 신앙인이 되었다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요 마냥 평안해진 것은 아니죠. 아직도 첩첩산중과 같은 인생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유인즉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어려움은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인물들이라고 여러분과 저보다 믿음이 더 탁월한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현실을 똑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서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라는 요청이 아니라 이 기쁨을 설명해주는 그 상태를 요약해주는 하나의 단어인데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의 요청이 아니라 그 기쁨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항상을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항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예, 뭐가 될까요? 항상 모든 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때, 즉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모든 때로 대입시키면 이렇습니다. 모든 때에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에게 모든 때에 기뻐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디모데에 의해서 신방 보고가 올려진 내용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거든요. 디모데의 신방 보고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요 정말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이었어요. 적어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이웃 동네 교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곧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져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소문이 정말 좋은 교회였다는 것이죠. 선한목자 교회 부임 7개월 됐는데요. 오기 전부터 선한목자 교회는요 정말 믿음의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처음 들으십니까? 저는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와보니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긍지감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움직여지는 것을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도 믿음이 참 좋은 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모든 때의 기쁨을 누리라고 요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청 그대로 모든 때의 기쁨을 누리는 삶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기쁨의 경험은 분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매일 경험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모든 때를 기쁨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뿐입니다. 보통 교회에 와서 여러분 무엇 합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요 웬만한 거라면 다 아멘이 되고 기쁨으로 받아집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면 웬만한 도전도 다 아멘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만 떠나면 문제가 옵니다. 왜냐하면 아멘과 기쁨의 유통기한이 삶으로 돌아가면 바로 짧아지더라고요. 교회에 오면 확정된 것인데 교회만 떠나면 그 유통기한이 얼마나 짧은지 저를 보니까 길면 예배드리는 1시간 30분 길어봐야 3일 초과 못하고 아멘 취소 기쁨 유통기한 만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트에 종종 가는데요 콩나물을 사다 보면 유통기한 긴 걸 고르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검색해 봤어요. 콩나물이 유통기한은 도대체 얼마나 길까? 검색해 보니 한 10일 정도? 뭘 첨가했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10일 정도 여러분 냉장고에 안전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콩나물도 유통기한이 10일 정도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아멘과 기쁨의 유통기한은 길면 이 예배드리는 1시간 30분 길어봐야 3일밖에 안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예배 끝난 이후에 한번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아직까지도 운전하며 가는 나의 삶 속에서 유효한 아멘과 기쁨이 도대체 몇 가지가 남아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아멘과 기쁨이 제한적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모든 범사에 그들마저도 아멘,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멘과 기쁨의 유통기한을 단축시키고 있었던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풀어야 할 믿음의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 또 이단의 공격들, 더 나아가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주님의 재림과 그 때에 대한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으로 풀어줄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기다림이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풀기 원합니다. 5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를 관하여는 아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대로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의 문제 때문에 이단들이 나와서 오늘 온다 내일 온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를 따지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추종자까지 생겼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왜 이토록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 여러 배경적인 상황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또 안전적으로 모든 면에서 약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핍박을 감수하고 예수를 믿어야 했다는 현실이 그들이 매일의 일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재림, 즉 마라나타를 갈망하는 믿음은 고달픈 오늘을 살아가는 절대적인 위로와 힘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오심은 갈망하는데 그러나 그 오시는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삶에 큰 갈등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 때 가끔 스스로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힘들 때 가끔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가더라고요. 비자발적으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실 그 어서에는요 여러모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서의 속도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기도할 때만 주님을 좀 달래고 싶어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 뜻인 즉 내가 힘들다 그겁니다. 어서 오셔서 나 좀 어떻게 해달라 그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당면했던 주님을 갈망하고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좀 더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잘 설명해주는 하나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바로 노아 방주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만들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방주를 산 위에다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주 지을 때는요 하늘에서 비 올 그런 증상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대비해서 이렇게 방주 짓는 일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방주 짓는 일이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묵상하다 보니까 10년 정도 지난 완공이 안 되면 그 나무로진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면서 보수하고 보수하면서 또 짓고 여러분 그와 같은 딜레마가 바로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재미있게 구경하던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와서 노아에게 바보 취급하며 노아를 이제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노아가 방주 짓는 시간이 주일 1부 예배 때 설교 말씀 드렸겠지만 학자에 다르긴 한데요 70년 혹은 120년으로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아라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방주를 100년 혹은 70년 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 저 같으면요 이미 포기하고 고기 잡으러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역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시편 기자가 탄식하며 올린 노래가 노아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 앞에 와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보여달라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노아의 마음에 가장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면 빨리 방주가 완성되고 홍수가 터져서 이 세대의 악인들에게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시고 또 바보 취급받았던 자신의 인생도 잘 살아온 인생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노아의 이야기와 이 본문의 이야기가 흡사합니다.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넘어야 하는 어려움이 바로 기한 없는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 사실을 노아도 알고
데살로니가 성도님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기한을 알 수 없는 소망의 인내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그 기쁨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단축하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기한 없는 기다림이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의 인내를 기쁨으로 이룰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호소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과 매일의 삶을 함께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재림의 때에 가서 완성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는 지금 이미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설명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구원의 긴장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어렵죠? 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와 예수님이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이야기의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야이로는 딸의 죽음이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야이로는 예수님과 상당히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갑자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표현합니까? 갑자기 12회 혈류병 앓던 여인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혈류병 여인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야이로 입장에서는 반갑지가 않죠. 어찌 보면 분노가 치밀어오르는 새치기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던 갈걸음 멈추시고 여인에게 또 한참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 설교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설교하시다가 야이로의 마음을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와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 오더니 비보를 전해줍니다. 그 비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소서.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야이로의 딸의 구원은 실패로 확정된 아픔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손쓸 상황이 아닌 것이죠. 야이로의 손에서 이미 확정된 절망, 여기까지가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오늘도 자주 느끼는 그런 갈등이 아닙니까? 그런데 야이로 이야기 결론은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관심이 없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딸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야이로가 예수님 만난 순간부터 딸의 죽음은 사실 우리의 믿음대로 해석한다면 이미 해결된 절망이었습니다. 야이로에게는 그것이 진행 중인 절망이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야이로의 절망은 이미 해결된 절망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리적인 공간에서 야이로의 딸 옆으로 바로 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의 통치는 이미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야이로의 딸에게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딸의 병상 옆으로 갔을 때 그 은혜의 통치가 구원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미와 아직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그들이 모든 때에 소망의 인내를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통치는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통치는 이미 이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재림 때에 완성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는 이미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이미 여러분과 저의 삶은 유비무한으로 보장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 자리에서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미 예수님의 통치는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때에
성도의 삶은 유비무환한다는 사실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부임 설교를 하면서 간략히 나누었는데요. 저는 2008년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한국으로 유학을 왔는데요. 유학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비행기를 탑승한 전날에는요,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기뻐도 잠이 안 오고 슬퍼도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저의 잠 오지 않으면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탑승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어가 방송되었습니다. 얼마나 친근하던지요.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리고 공항 나와서 지인과 만나기로 약속한 동암역까지 제가 공항버스를 타고 지하철 환승해서 안전하게 아주 씩씩하게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도착한 지 딱 2시간 반 정도 만에 저에게 임했던 그 하늘보다 더 높고 깊었던 그 기쁨의 유통기한이 만료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유인즉 가만히 짐을 살펴보니 여권과 입학 서류가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가방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뭐 어떻게 됐든 지인과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암울한 심정으로 지인의 집에서 하룻밤 묵었어요. 그 저녁을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날 밤은 너무나 행복해서, 너무나 기뻐서, 오늘은 너무나 불행해서,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유학 왔다가 이렇게 실패하고 돌아가는구나. 저에게 유학 잘 다녀오라고 돈 좀 챙겨줬던 분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나 온갖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지인의 집에서 넘어가지 않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삼키는 거죠. 먹게 되었어요. 그때 지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지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 그럽니다. 인천공항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네, 가방을 이제 찾게 된, 분실된 가방을 보관 중인데 찾으러 오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가방 앞면에 수첩이 있었는데 그 제일 첫면에 한국의 아는 형님 이렇게 메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한 통의 전화 때문에 밤잠 설치면서 걱정되었던 저희 걱정이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어제까지는 기뻐서 잠 못 이루고 오늘까지는 불행해서 잠 못 잤는데 한 통의 전화가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날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바로 야이로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야이로의 절망은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야이로의 절망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미 극복되어진 절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여권과 입학 서류를 분실했을 때 분명히 그 시간만큼은 저에게 가장 불행한 시간이었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의 은혜의 통치는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음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까지도 보이는 건 절망뿐이지만 그럼에도 그 절망 속에서 이미 은혜로 통치하기로 마음먹으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라는 것, 그 사실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음이 아닌가요? 정작 우리의 손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변한 현실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일하신다는 것, 그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절망할 어떤 이유도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향해서, 나의 비명소리를 향해서, 나의 변명을 향해서 주님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네가 하니 내가 지금 한다. 네가 할 수 있는 것 절망밖에 없어. 오늘도 현실 바라보고 너는 비명밖에 지르지 못하지 않니? 그러나 너의 비명과 절망은 이미 통치되어진 은혜 안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다. 야이로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절망이 아니라 기쁨을 간증하는 인생으로 결론 지어졌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유비부환의 인생으로
거듭나지고 결론 지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아무리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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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괜찮아. 여러분의 긍정은요, 콩나물 유통기한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너는 나의 아들이고 오늘 내가 너를 품에 안고 일한다. 땅, 땅, 땅. 여러분, 그 효력이, 그 확정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최고의 효력이 되는 것이죠. 무죄, 오늘 너는 살았다.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막 무서웠는데 아빠가 가서 탁 안아주면 아, 드디어 살았다.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실력도 여러분의 오늘 확인하는 만족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았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고 여러분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기쁘게 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지는 것이죠. 기뻐하라. 기뻐지게 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인생을 등에 업으시고 오늘도 유비무한으로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사실 이 주제를 결정할 때 뭘 할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따라서 유독 이 찬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마음에 아, 이거다. 그리고 선택한 이 주제가 바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 이 고백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성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 안에서 이미 절망으로 판정난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요, 그 절망은 이미 소망으로 역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걱정입니까? 나는 일할 수 없지만 예수님 일한다면 우리의 절망은 극복되어진 이미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모든 때에 예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부여주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재한 땅에 누워신 우리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유비권에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집이 어쩜 부여지 않는 역사, 마음과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우리 안전함과 자유함을 감사로 느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하시나이다 하시, 그 안에서 구하리 주시옵소서. 합격하여 풍성함을 하시나이다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가정력이 하시고 주님이라신다면 이 안에서 강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기를 멈춘 것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에서 절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고 여러분의 감사와 기쁨을 유통기한을 단축시켜주는 그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선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절망을 넘어서 기쁨으로 보게 하신 예수님 안에서 내 영혼은 이미 안전합니다. 그 안전함을 선포하는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간증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로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